2019년 동안 많은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나는 학교가 있어요. 이름하여 하트를 달리는 용영이. 썰푸는 거예요? 네,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를 뽑을 건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많겠네요. 먼저 오늘은 1학기입니다. 2학기는 다음에 또 10등 먼저. 10등은 대구 동촌초등. 동촌초등학교가 왜 기억에 남냐면 동촌 유원지 옆에 있어요. 아양교 옆에 있어요. 동대구역 근처에 있어요. 거기 가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네,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요. 고등은 부산 연동초등학교. 이 학교는 체육관이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조명을 켜기 위해서 3층까지 올라갔어요. 엄청 크다. 크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엄청 크다? 네. 8등은 정답. 너무 작아요. 어느 정도로 가까우냐면 앞에 있는 친구가 손을 뻗으면 제가 닿을 정도. 대박 사건. 제가 말을 하면 침이 튀었을 수 있어요. 와우. 7등입니다. 7등입니다. 안강제일초. 거기 갔다 왔는데 네. 내비를 켜면 GPS가 연결되기 전까지 안강제일초에 제가 있대요. 계속. 아, 저 알겠어요. 왜 그래요? GPS가 마음을 뺏겼어요. You what? 6등. 부산 화정초. 마치고 급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무슨 호텔 음식 먹는 것 같았어요. 5등은 대구 하원초. 키가 이렇게 컸습니다. 우와. 그래서 기억이 남습니다. 4등은 대구 강동초등학교. 드라마 수업을 할 때 일산화탄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깡패 역할을 하거든요. 야, 니 어디서 왔어? 나는 신길동 호랑이다. 나는 죽전동 용룡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중이 다 막 빵 터졌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제든지. 3등은 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대구 중리초, 대구 성동초, 대구 드란길초. 유키즈 인더스쿨, 유키즈 온더 블록을 따라하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얼굴이 부모님 동의 없이 유튜브에 나오는 게 불법이래요. 저도 엄마 동의 받았어요. 용유쌤은 100살이잖아요. 네. 그럼 미성년자가 지났어요. 미성년자가 지나면 동의 없이도 자기가 허락을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찍고 싶었는데 안타까워서 3등으로 했습니다. 2등은 부산 용산초. 제가 앞에서 골든벨을 진행하는데 뒤에서 또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마이크 소리가 크다고 볼륨을 낮추고 엄청 열받겠죠? 줄넘기 교육하는 선생님하고 보훈 선생님이 강당 쓰는 것을 사전에 합의를 했대요. 줄넘기 쌤이 다짜고짜 내가 먼저 했다. 근데 골든벨 하는 인원 200명이었어요. 네. 줄넘기는 20명. 그러면 줄넘기가 다른 공간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 티어 계속 거기서 했어요. 선생님 나봐요. 1등은 부산 사직초. 상당 보면 조금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 냄새를 빼기 위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근데 그 창문으로 새가 날아들어. 새가 날아든다. 비행하면서 계속 똥을 싸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그 공간에 앉으면 아이들 머리 위에 똥이 떨어진단 말이죠. 큰일 났네요. 실제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진행하는데도 계속 새가 날아다녔어요. 어떡할까 하는데 5분 정도 뒤에 한 선생님이 새 나갔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부셔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10개 학교였어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네, 재밌네요. 네, 2학기도 나중에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용. 빠이용.